아유, 더워요, 더워. 항상 쉬는 자리, 여기가 평평한 이제 바위가 있어가지고, 예, 평평한 바위가 있어가지고, 항상 여기에서 한번 쉬었다가, 이제 다음 포인트로 이동을 하는데, 아우, 오늘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선선한 날씨인데도, 이상하게 덥네. 어쨌든, 저쪽 포인트가 능이가 항상 나던 곳인데 없어요. 능이가 없어. 좀그 뜬금없이 거기에서는 능이를 땄던 기억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조리대 밭 사이에서 하나가 불쑥 올라와가지고 하나를 땄는데, 아. 능이가 항상 많이 나던 포인트를 왔는데 거기는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능이가 많이 나던 곳에 왔는데 없어. 그러면 능이가 안 나던 곳에 가야 되나? 아무튼 능이가 항상 있던 곳을 일단 좀 샅샅이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전에 가보지 않은 능이를 따보지 않은 곳에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길은 제가 항상 가던 길. 예. 그러니까 항상 가던 길은 이렇게 희한하게 똑같은 길을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동물들 이동 통로. 예. 동물들이 이동하는 데 이렇게 보면은 그 길이 생기거든요. 그 길이 생기는데 희한하게 거기가 좀 편해 보이나? 항상 그 길을 따라서 가게 되더라고요. 그 길을 따라서 가면 항상 이 자리가 나와요. 항상 이 자리가 나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 그래가지고 어쨌든 여기가 지금 해발 여기는 한700좀 넘을 넘겠죠? 한700 정도 되려나? 어쨌든 이거 그 옷을 동명이가 주고 가가지고 산에 갈때이옷 입고 가라고 입었는데 너무 덥네. 예. 이래가지고는 저기 높은 데까지는 못갈것 같고 날이 추워져서 어차피 저기 해발 900m 이런 데에서는 능이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근처 능이가 항상 나던 곳한 두세 군데 더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오늘도 뭐 애들이랑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능이를 찾으면 또 영상을 바로 찍어서 바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야지. 커피 한잔 하고.